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세계가 인정한 블루프래그 치유해변이 되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한국의 산토리니 이야기인데요. 밟으면 우는 소리가 난다는 금빛 해변과 울창한 송림, 해외보다 더 아름다운 해변 조경, 아담한 항구와 예쁜 펜션이 있는 해변 등을 둘러보고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광과 함께 차박여행 편의서를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뚱땡이가 멋진 다리 위로 남해 바다를 날아갑니다. 다두해를 돌고 돌아 작은 고개를 하나 넘어 도착한 곳,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796-3. 마을길이 끝나는 곳까지 해변상가 깊숙이 한 바퀴 돌아보는데 광대한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상가들도 문은 열었지만 한가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겨울 해수욕장은 연중 최고의 비수기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뚱땡이를 송림 앞 헐렁한 주차장에 두고 해변으로 가는데 송림 아래에서 지난 여름 환호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갑자기 막 궁금해요. 마을 번영의 건물과 체육시설이 멋지게 자리 잡은 따뜻한 해변이 무척 평화롭고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오호, 저쪽에서 청춘들의 진짜 환호가 들려오네요. 멋집니다. 오늘 해변에서 처음 만난 조형물인데 조금 난해하네요. 얘야, 넌 지금 무얼 말하려고 서 있는 거야? 전국에 명사십리라는 해수욕장이 여러 개 있지만 모래를 밟으면 우는 소리가 나서 울모래등이라고도 부른다는 이곳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2005년 12월 완도를 잇는 신지대교와 강진 마량을 지나 고금도에서 신지도를 이어주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신지도의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면서 해변 길이가 십리에 달하고 폭이 150m나 되는 이곳 광활한 백사장에 매년 12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는 남해안 일대의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성장했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변을 A, B, C 구역으로 나누어 꼼꼼하게 둘러보려 하는데요. 지금 이곳 A구역은 빽빽한 송림과 경사가 완만한 백사장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2004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새로 들어선 호텔, 펜션 등의 관광 숙박시설과 다양한 상가들이 성업 중이어서 딱딱하면서 부드러운 모래밭 맨발 걷기를 하거나 신경통에 큰 효과가 있다는 모래찜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해수욕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물놀이를 만끽하신답니다. 뭐지? 밟으면 울음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소리 들리세요? 아무튼 정말 고운 모래입니다. 파란 하늘, 파란 바다. 오직 행복만이 존재하는 파라다이스가 여기에요. 굿! 잔잔한 파도가 어떤 리듬을 가지고 세상을 타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저는 해변을 둘러보려 산책을 갑니다. 뭐지? 블루플래그? 얼른 검색을 해보니 덴마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환경재단이 해변의 안전과 환경 등 100여 가지 항목을 충족한 청정해변에 수여하는 인증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국제적 권위의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답니다. 굿. 아름다운 모래 조각이 시선을 끌어요. 귀여워요. 블루 스머프. 여러모로 해변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데크길은 노드릭 워킹 코스 치유의 길이라는데 끝이 안 보여요. 길을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시설과 멋진 포토존이 곳곳에 있어요. 십리길이라더니 에구에구, 일단 발길을 돌려서 A구역 해변 송림을 조금 더 둘러봅니다. 울창한 송림숲에 평상이 가득하고 숲이 우거져서 해가 안 드니 엊그제 온 눈이 그대로 있어요. 오예, 지금 바로 이 테이블에서 바다를 보며 뻥! 맥주 한잔 하고 싶어지는 해변입니다. 부르릉 부! 뚱땡이가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명사십리 해변 B구역에 도착합니다. 헉! 대박! 여긴 뭐하는 곳일까요? 완도의 산토리니라고 불러달라는데요. 그럼 저 바다가 지중해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멋집니다. 굿! 우와!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언제 생겼지? 지난번에도 A구역만 보고 갔거든요. 어이구, 바보야 바보. 산토리니처럼 파랑색 하늘과 바다를 지붕에 옮겨놓았어요. 온 세상이 담백한 흰색과 파랑의 조화가 이색적이어서 동화 속 궁전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아하, 여기는 갈대밭이 있는 하천 습지 기수지역인데 이렇게 멋진 잔도가 건너편 완도 해양치유센터로 이어집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이국적인 해변과 푸른 바다, 그리고 수평선에 걸쳐져 있는 듯한 작은 섬들까지 저도 모르게 파라다이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이 멋진 곳을 구석구석 탐방하면서 마저 영상에 담아갑니다. 아하, 여기가 해양 레포츠 광장이군요.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잠시 쉬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붕붕! 뚱땡이가 십리 해변 끝 C구역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마을길을 지나면 왼쪽에 작은 항구와 오른쪽에 멋진 펜션들이 성업 중인 명사십리 해변의 끝부분인데요. 바로 해변으로 진입할 수 있고 숲 치유길을 따라서 산책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곧장 바다로 달려나가는 방파제 위를 걸어봅니다. 우와, 항구와 해변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C구역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주차 공간이 비좁고 공중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차방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